아멜카! 지금 현역 감독 중에서 최고는 누굽니까? 한준희 의원. 저요? 예. 네. 아, 빨지 말고 줘. 현역 감독 지금 취업자 중에서. 네. 레드제민 기준으로 하면 뭐 저 무리뉴나 과르디올라나 뭐 트로피 개수가 일단 뭐 네. 다른 감독들보다는 이른바 빠방하죠. 네.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놨지만 하인케스 감독도 무시할 수 없고 뭐 등등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 최고요. 네.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약간은 춘추 전국시대다.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최고를 논하기에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 정말 연구하는 지도자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유형의 가장 무기는 실력이 일단 좋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런 거 딴 데 가서는 못 배우는 건데 이런 걸 가르쳐주네?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축구가 자꾸 재밌어지네? 뭐 이제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거든요.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가 또 다른 거를 시도해보죠. 한 가지 오래 하면은 또 본인이 좀 지겨워지는 스타일이라 이런 양반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또 전술을 또 혁신을 더 다듬어 가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일단 존중을 받아요. 그런데 다만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100% 이제 확인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직도 단 한 번도 어려운 팀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적이 없죠. 온실 속의 화초였어.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비판할 수 없어요. 바이에른 뮌헨, 네. 맨체스터 시티, 리그 씹어먹는 팀 아니에요. 아, 그렇다고 네. 그거를 과르디올라를 비판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비판한 건 아니에요. 지적할 수 있다. 이 정도. 아니 17등 하는 팀, 19등 하는 팀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팀에서 과르디올라를 원하니까 또 계속 좋은 팀에 있는 거고 한데 다만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퍼거슨 감독과의 약간 비교가 뭐냐면 퍼거슨 감독은 처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임했을 때 그 당시 맨유는 아주 아주 그저 그런 팀이었어요. 네. 그리고 순위도 거의 뭐 강등권 이럴 때 퍼거슨이 부임을 한 거고 처음에 또 몇 년간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. 퍼거슨 감독도. 그런데 이제 그런 팀을 세계적인 팀으로 반석 위에 올려놨다. 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퍼거슨 감독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부족함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덜 확인된 게 있죠.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사한 레벨의 감독들이 좀 경합하는 시대 아닌가라는 그렇죠. 양심 걸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 근데 무리뉴 감독은 요 리더십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. 작은 자원으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낳으면서 또 스타덤에 등극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무리뉴 감독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과 업적들은 정말 대단하지만 무리뉴 감독의 정말 그 결격 사유는 선수들하고 자꾸 싸움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팀에 그렇게 불화를 만드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무리뉴의 팀은 이제는 파벌이 갈릴 거야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예측할 정도로 그래버리지 않습니까? 사실 퍼거슨 감독의 경우는 선수들이 대들다가 깨갱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그만큼. 퍼거슨 감독은 어느 순간 이 선수가 머리가 너무 커져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그런 수준까지 자기가 느끼게 되면 또 가차없이 어떻게 보면 좀 제거시킨다 뭐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퍼거슨 감독은 어찌됐건 무리뉴 감독처럼 팀이 위태위태해질 정도로 그 안에서 파벌을 용인하거나 그런 상황을 빚질 않죠 기본적으로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퍼거슨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고 네. 볼 수 있습니다. 한준희의 감독 열전 강연을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좋은 강연 잘 들었고 제가 강연료는 많이 못 챙겨드린다.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. 자 우리가 현대 축구에서 최고의 감독은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조차 지금 시간 까먹었어. 레드제민의 현역 최고 누굽니까? 현역 최고는 저는 과르디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과르디올라가 왜 훌륭한 감독이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사실 저희가 아는 만큼 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과르디올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굳이 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현역일지 아닐지 약간 애매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. 마르첼로 리피라고.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아시안컵 때 봤잖아요. 네, 가까이서. 네, 봤고 저는 지금 현존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감독 중에는 리피 감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죠?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
어치브먼트 성취죠. 챔스 우승하고 월드컵 우승했어요. 나와보라 그래. 없어요. 끝이네요. 비센테 델 보스케. 딱 두 명 있었어요. 예. 축구 역사상 딱 두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. 예. 그리고 아까 말한 모든 그러니까 그런 자격 요건들이 다 충족이 돼요. 이분도 이분은 더 그 대단한 게 정말 밑바닥서부터 시작했어요. 뭐 17위에 하던 팀을 뭐 12위로 만든 게 아니라 2부, 3부 막 저 밑에 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거함 유벤투스를 만졌는데 전설의 팀이 됐어요. 그 팀이 역사상. 그렇죠. 예. 지금도 지금 뭐 예. 리그 1위니까. 리그 클럽에서 천하부적을 만들었고 심지어 근데 국가대표팀에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? 단기 토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성취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저는 리피 감독을 심지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했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막 돈을 때려 붓고 하면은 뭐 쉬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절대 그거는 쉬운 범인들의 영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는 생각 절대 안 해요. 네.